매년 기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들도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주색에서 붉은색으로 향기롭게 익어가는 애플 망고. 2011년 제주 등에서 사온 묘목이 어느새 가장 열매를 잘 맺을 수령까지 컸습니다. 올 초 수정이 잘 안 돼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수확은 좋아 기쁨이 더합니다. 이 나무 해거리 일을 조금 해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이제 성목도 나무도 많이 컸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 10% 정도 더 수확량이 증대될 것 같은데. 통영의 애플망고 농가는 모두 5곳. 올해 8.5톤 정도를 수확하는데 매년 1톤씩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 재배를 시작했던 제주나 전남에 비해 오히려 명성이도 높아졌습니다. 애플망고는 이곳 통영뿐 아니라 경남 안에서도 김해와 함안, 진주까지 그 재배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출하될 만큼 애플망고의 재배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들도 이제 기존 재배에만 집중하는 대신 기술 개발 등 경쟁력 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애플망고의 재배 기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확량을 늘려서 향후 다양한 가공품도 개발해 나가고 재배 농가와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애플망고로 대표되는 아열대 농업의 변신이 부산 경남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기대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